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신나는 주일입니다. 아멘. 제가 신나는 주일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첫 시작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신나는 주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실은 제가 그 문자를 받은 그쯤이 제가 신이 별로 안 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교육자에게 이 주일은 가장 일이 많은 날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일이 가장 긴장되는 날이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신나는 주일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주일은 신나는 날인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할렐루야. 한번 신나보자. 네. 여러분 주일은 신나는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일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신나는 날입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약한 행위가 아니죠. 많이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한 가지 약속해 줍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건 응답하고 어떤 건 안 응답하고 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급하고 힘이 들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반짝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지나면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제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왜 이렇게 토요일이 힘이 든지. 그러면 어제 제 영적인 상태가 실은 좀 안 좋았어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데 근데 내 인생이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우리 대화를 한번 나눠봅시다. 내가 내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뭐가 있었나요?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딱 질문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훌륭한 남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직전까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막 영이 깨어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제가 좀 훌륭하지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서, 아, 그리고 당신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아니,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뭐가 있었나요?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게 뭔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나. 할렐루야. 네. 신나는 주일입니다. 예. 네. 그때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역사하셨지. 그렇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 주신 게 있었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지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까지 쭉 읽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14절과 15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14절 말씀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특별히 무슨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 이 믿음은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원리죠.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조건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환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인물 중에서 백부장이라고 소개되는 인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든 것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인근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내 하인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제 아랫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그냥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다니.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다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보셨죠?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내 믿음대로가 아니고 믿은대로예요. 믿은. 너가 믿은 대로.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미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즉시 나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무엇대로 될까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마귀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위협이 있어요. 나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내게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죠. 너의 현실은 이러하다. 너의 현실은 이러하니 너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을 믿을까를 선택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현실대로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현실의 조건대로 흘러갈까요? 왜냐하면 내가 내 현실의 조건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주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자기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난 잘 될 거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낙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 사람 낙천적이네. 다른 표현도 있어요. 성격 참 좋으시네요. 이런 거죠. 예.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잘 안 흔들려요. 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 여러분, 성격이 좋은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건 다른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것, 낙천적인 것은 그냥 막연히 내 인생이 잘 될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막연히 잘 될 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할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믿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업적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내가 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제일 잘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자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보시면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뭐든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은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부담이 생기죠. 부담이 생기시죠. 아, 그냥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라고 하니까, 아, 이러면 이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냥 막 주시면 안 되겠어요?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나요?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이건 사실 제 마음에 일어났던 의문이에요.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 제약 조건 다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그 제약을 붙이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소망도 내 기쁨도 다 포기하고, 아, 그러면 어차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네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인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기적인 것인가? 왜 내가 구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아, 죄송해요. 잘못된 표현이었어요. 네. 네. 아니, 그분의 뜻대로만 하라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네. 마치 음식점에 가서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시켜, 단 내 뜻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면은 당장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추측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라고요? 내 인생을 향한 미래와 내 인생을 향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은 거기 너무 어려운 게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존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함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 기대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단다. 아버지의 뜻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선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가 구하면 내가 주리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가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그분은 들으시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는 것마다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구했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가 불확실해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을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받고 구하면 받고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내가 구하면 받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리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누리는 인생.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대한 핵심이 바로 누리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받는 인생.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내 인생에는 누리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뷔페 식당 한 가지 한번 얘기했는데, 뷔페 식당을 가시면, 웬만한 그 뷔페 식당 가시면 그 계란 요리 그 코너가 있습니다. 계란 요리 코너. 가보셨나요? 계란 요리 코너에 가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믈렛, 스크램블, 그리고 선라이즈. 할렐루야. 네. 노란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믈렛 주세요 하면 오믈렛이 나오고, 스크램블 주세요 하면 스크램블이 나오는 거예요. 주문하면 나오는 거예요. 주문하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뷔페 식당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계란 요리 코너에 가서 딱 보고서, 여기 오믈렛이 얼마인가요? 제가 돈이 없는데 혹시 오믈렛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단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 계란 요리 코너에 가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오믈렛 주세요. 그럼 나오는 겁니다. 스크램블 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왜 계란 요리 값 안 냈는데 어떻게? 그 코너에 돈 안 줬잖아요. 그런데 요리 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할 때 입장료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값이 이미 치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스파게티 코너에 가보세요. 거기서 누가 스파게티 갚네요? 그냥 스파게티 주세요. 까르보나라.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쌀국수 코너에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값은 치루어졌어요. 값은 치루어졌어요. 대가는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대가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대가라고요. 내가 의롭게 된 대가가 그거였어요. 이거는 분에 넘치는 대가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대가는 지불되었다. 누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아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이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걸 하고 있었다. 그걸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이제 집에 딱 들어오니까 배가 고파서 엄마?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뭐를 했는가 하면은 엄마가 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밥을 하나? 안 하나? 내 말 들어주나?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게임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하나? 대충 주나? 이런 거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게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것이 바로 누리는 인생이구나. 네. 네. 누리는 인생. 여러분, 누리는 거죠. 우리 아들은 확신해요. 엄마가 밥 줄 것도 확신하고 엄마가 밥 줄 때 반드시 맛있는 걸 줄 거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밥값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요리해요. 그리고 식사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밥 두 그릇 먹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 아들이 기쁜 게 아니라 제가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쁘다. 엄마도 기쁘고 막 즐겁고. 여러분, 아들은 엄마한테 밥값 낼 필요 없어요. 밥값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이 엄마에게 낼 수 있는 밥값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들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엄마의 수고는 눅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아빠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른 거라고요. 배불러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건 자녀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왕자, 우주의 공주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번 앞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누릴지어다.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다른 분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던 한 포인트의 그 영적 인사이트예요. 송기철 장로님 메시지에서 제가 인사이트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아들 스토리,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 스토리, 탕자가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수년 동안 아버지에게 이렇게 종노릇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
저한테는 해준 것이 없으시군요. 한번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애쓰고 힘을 썼는데 저한테는 염소 한 마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의 불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아멘. 아들의 말과 아버지의 대답 사이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말하죠. 난 여러 해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아버지 저한테 해준 게 뭐죠? 이게 아들의 질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얘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리고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풀면 이렇게 돼요. 아들아, 넌 아들이란다. 넌 종이 아니란다. 그런데 왜 지난 몇 년 동안 넌 종처럼 살았니? 왜 종노릇을 한 거니? 넌 아들이잖아. 종은 여러 해 동안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고 막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일을 해야 주인에게 염소 한 마리 얻어먹는 것이란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게 아니야. 아들은 그냥 아빠한테 아빠 염소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몇 년 동안 했었어? 말하지. 염소 먹고 싶다고. 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들아 넌 아들이야. 종은 대가를 치르어야만 주인에게 얻어먹을 수 있으나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빠한테 말만 하면 얻는 존재야. 아빠의 것은 바로 아들의 것이지 않니? 할렐루야. 아들아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어라.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딸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종처럼 살았구나. 여러분, 종처럼 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많다고 느끼면요, 항상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나한테 준 게 뭐예요?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아들처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면 절망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실 것도 없겠다.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느끼세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아들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아들로 살기를 바란다. 딸로서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한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그런 건 하나님 책임지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할렐루야. 이 부분도 제가 풀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아,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비전을 위해 살아가라.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너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신단다. 아들은 겨우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세 번째는 15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은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린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될 것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반드시 신뢰하십시오. 이 신뢰는 어떤 신뢰냐면은 내가 보기에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지금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까닭을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좋은 때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명제죠?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더 좋아요. 그러니 인생에 무언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때,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은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10대 때 받았으나 30세 때 왕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죠. 만약 나의 때,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즉시 왕이 됐다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때 왕이 됐다면 왕으로 인격과 실력과 그리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일 롱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금방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10여 년 이상의 연단과 시련 속에 그의 인격과 신앙이 훈련되고 실력이 준비되었을 때, 그때 그는 비로소 왕이 되고 그때 왕이 되자 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길이 남는 최고의 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좋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뜻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내 일이 실패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가 기도 안 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알아요. 아마 물고기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전혀 못 잡습니다. 실패지요?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고통, 하나님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은 꺾어지고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적인 원리라면 그것은 나의 최고의 기도 응답인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안 해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죠. 내가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내가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하셨어요.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안 해줬다고, 하나님이 이걸 주지 않았다고 내가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큰가요?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나는 안타깝게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뭘 안 해줬다고 뭘 안 줬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낙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란다. 할렐루야. 너에게 아들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란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그 존재란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셨다면 이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받는 인생, 놀라운 특권으로의 초대,
누리는 인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자녀를 향한 가장 놀라운 뜻과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라. 여러분, 종은 못 구합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딸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뭘 구합니까? 여러분,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왜 구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왜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아들과 딸로 살기를 소원하며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아들의 축복을 받고 아들로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며 나는 왜 염려합니까? 나의 아버지가 계신데요.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내 인생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화천되고 화천되어서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화천되고 화천되어서니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바라봅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화천되어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화천되고 역사여주시옵소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빛이 되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오니 두려움이 더 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더 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이 더 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근심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하소서. 난 왜 두렵습니까? 아들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종은 늘 두렵습니다. 종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잘해도 두렵고 못해도 두렵고 가진 것이 많아도 두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려워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아, 왜 종으로 살고 있니? 넌 아들이잖아. 넌 딸이잖아. 넌 애쓰고 힘써야 무엇을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란다. 넌 아버지께 그냥 구하기만 하면 받는 존재야. 그냥 구하기만 하면 받는데 왜
왜 대가를 치르려고, 왜 대가를 치르지 못했다고 왜 절망하는가?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세요.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평안하십시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난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아들은 겨우겨우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지어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영적 리더가 될 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가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며 예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내 엄마마여 선포합니다. 주님 있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의 성과에 따라 평가받지 않습니다. 아들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아들로서 살아갈 지어다. 깨어날 지어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다면 그건 무엇을 얻어먹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 헌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잠깐 중요한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박대원 목사님께서 새로운 부름으로 떠나게 되셨고요. 또 새롭게 오신 이성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대원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여우수아 청년부, 우리 귀한 지체들과 또 우리 사랑이 많으신 귀한 멘토님들, 교육자님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제 인생 가운데 큰 영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대학부 가서 섬기게 될 터인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원 목사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서빙고에 있는 하늘대학부 공동체에서 담당으로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우사 공동체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청년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지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역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경배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수고한 박대원 목사님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새롭게 오신 이성민 전도사님 통해서 여우사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